간밤에 나왔던 글로벌 뉴스 네 가지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도체와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뉴스가 한 가지 있습니다. 이제 유럽 측에서는 반도체 부족 사태에 대비를 해서 아시아로부터 의존도를 조금 줄이고 내부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 반도체의 주요 생산국이 되기 위해서 57조 원가량을 투입을 한다고 하는데요. 현재 유럽연합 측에서는 새로운 직접 회로법에 대한 재정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외신 측에서는 반도체 분야의 경제적인 독립성을 높이려는 의도로 보인다라고 분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앞서서 미국도 마찬가지로 우리 돈으로 62조 원가량을 투입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바 있는데요. 현재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 세계 반도체 시장 점유율이 9%에 불과한데 2030년까지 이에 대해서 2배 이상 늘리겠다라는 의지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네, 두 번째 뉴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증시를 이끈 건 리오프닝 주였습니다. 항공주도 강했고요. 크루즈주도 마찬가지로 오랜만에 반등 흐름을 보였는데 여행주가 전반적으로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에어비앤비에 대한 조금 이 암울한 투자 의견이 한 가지 제시가 됐습니다. 현재 시장에서는 이익 추정치를 높게 평가를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회사의 가치 평가가 축소될 수 있다라는 투자 의견이 제시가 됐는데요. 이 코로나19 수혜 기업들도 경쟁으로 인해서 성장이 둔화되는 것을 보았다라면서 에어비앤비도 마찬가지로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상승할 수 있겠지만은 장기적으로는 하방 압력을 받을 수 있다는 투자 의견이 제시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슈에도 불구하고 간밤 증시에서는 3% 넘는 상승 흐름으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세 번째 뉴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테슬라와 관련된 뉴스입니다. 테슬라가 현지 시간으로 지난주 금요일에 2021년 연례 보고서를 발간을 했습니다. 이에 대한 애널리스트의 분석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특징적인 점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현재 매출은 크게 늘어나고 있지만은 세금으로 인해서 수익은 오히려 줄어드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세금의 평가 수당이 손실로 처리된 것을 확인했다라면서 한 애널리스트는 이제는 중국 사업 수익성 개선에 주목을 해야 한다는 투자 의견을 제시했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2022년에 생산량을 늘리게 되는 독일과 텍사스의 신규 공장의 마진이 앞으로 테슬라의 주가를 결정할 것이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간밤 증시에서 2% 가깝게 상승하면서 테슬라는 거래 마감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뉴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펠로톤이라는 기업은요, 현재 뉴욕 증시에서 가장 뜨거운 종목입니다. 이번 주에만 이 주가는 50%가 넘게 올랐습니다. 간밤 증시에서는 장중한 때는 30% 넘는 상승 흐름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코로나19의 대표적인 수혜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최근 경영난으로 인해서 CEO가 사퇴를 한다라고 밝혔고, 직원도 마찬가지로 2,000명가량을 해고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이사회도 재정비에 들어가 하게 됐다고 하는데요. 후임으로는 CFO직을 맡고 있는 베리 메카시가 지명이 됐습니다. 현재 아마존과 나이키가 펠로톤을 인수할 수 있다라는 소식과 함께 기대감은 높아져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까지 네 가지 뉴스 살펴보고 왔습니다.